기다리신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연기자 한 분 한 분 모시고 단독 샷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선우 역의 김재중 씨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중 씨는 국정원 천재 에이스 요원으로 엄마와는 살가운 아들 역할, 또 연인 앞에서는 로맨티스트로 변신하는 그런 다중인격적인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기사님들 혹시 더 원하시나요? 네, 왼쪽 한 번 더 봐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 보시고 좀 부드러운 표정. 네, 다음으로는 박혜린 역의 배정옥 씨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또 큰 상을 타사에서 받기로 하셨죠. 올해는 KBS에서 더 큰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 봐주시고요. 네, 왼쪽 기자님들. 네, 사진 더 아름답게 찍어주세요. 정면 오른쪽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호성 씨 부탁드립니다. 복수를 위해서 27년간을 기다려온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공작원 황기철 역을 맡은 유오성 씨입니다. 자, 정면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드라마를 위해서. 자, 다음은 고성희 씨입니다. 네, 청순한 외모 속에서 비밀스런 내면을 지닌 성우의 여자친구 이윤진 역할의 고성희 씨인데요. 네, 실물 보니까 더 굉장히 늘씬하시네요. 정면 부탁드릴게요. 네, 자 왼쪽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김민재 씨입니다. 네, 국정원 정보국 특수팀의 팀장으로 정치적인 출수에 능한 송중형 역의 김민재 씨입니다. 네, 먼저 정면 부탁드립니다. 네, 너퍼룩스를 지어주셨는데요. 자, 왼쪽 보고 한번 사장님 틀어주시겠어요? 네. 네,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역시 손 흔들어 주시고 더 환하게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망하시죠? 자, 조다란 씨 나와주세요. 네, 선우의 국정원 요원 선배로 한때 첩보 전문가로 날렸던 정보분석팀의 애물단지 역할입니다. 김현태 역의 조다란 씨 정면 부탁드립니다. 오늘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잘 어울리시죠? 네,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류혜영 씨입니다. 네, 동료 회원들이 박수를 보내주셨는데요. 선우의 국정원 동료로 선우에게 묘한 경쟁심과 호감을 갖게 되는 로우나 역의 류혜영 씨입니다. 네, 동료 배우들의 너무 귀엽다는 그런 칭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얀 미니스커트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네, 다음은 그룹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정옥 씨, 유호성 씨 커플을 자리해 주시죠. 네, 두 분은 악연으로 얽혀졌지만 오늘만큼은 좀 다정한 표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우, 다정하네요. 네, 왼쪽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악연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정하시네요. 정면입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 네, 사진만 보면 마치 부부 역할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른쪽입니다. 네, 유호성 씨가 더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죠? 네. 네, 정면 한 번 더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재중 씨, 고성희 씨 나와주세요. 네. 김재중 씨. 아, 네. 김재중 씨, 배종옥 씨, 유호성 씨 먼저 세 분 먼저 촬영을 하고 고성희 씨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인데요. 배종옥 씨가 가운데 서시면 좋겠네요. 네, 마치 화보를 찍는 듯한, 네, 꽃입니다. 네, 무겁진 않으세요? 네, 자, 왼쪽 기자님들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보통 주연 배우들이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배정옥 씨, 김재중 씨 먼저 촬영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두 분 여기 같이 기다려주시고 예, 촬영하겠습니다. 엄마와 아들 역할이라서 먼저 촬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왼쪽입니다. 왼쪽. 네, 그리고 또 반대쪽, 그거 정말 모자 지면처럼 다정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자리해 주시죠. 그리고 다음은 김재종 씨, 고성희 씨 커플 촬영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커플이 평소에 어떻게 또 다정한 그런 케미스트리 되는지 사진 촬영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깨를 한번 둘러주시는 것도 좋은데 손을 다정하게 잡으셨네요. 아, 잘 어울립니다. 정면. 네. 역시 네, 커플이랑 다르네요. 좀 다양한 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오른쪽 기자님들도 기다리시네요. 네, 네, 같이,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김재종 씨, 조다란 씨, 김민재 씨, 유혜영 씨, 네 분의 촬영입니다. 네. 너무 심심하죠? 그 왼쪽 기자님들을 향해서 조다란 씨가 조금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자, 네, 그리고 네, 이렇게 한 줄로, 네. 자, 부탁드릴게요. 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V에 엄지에 뭐 다양하게 나오죠? 자, 다음 정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도 할까요? 괜찮으세요? 하나, 둘, 셋. 네, 뭐 양손으로 찔지.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연기자 여러분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자리해 주시고요. 네, 아직 어색하시죠? 자, 스파이 한번 할까요? 자, 스파이. 네. 네, 정면으로 화이팅 할게요. 하나, 둘, 셋. 박현석 감독님께 스파이에 대한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르적으로는 감성도 하고, 또 내용적으로는 가족으로, 전통 가족들. 또 이종의 장르가 결합된 특한 드라마고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저희가 그 지금 젊은 층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즐길 수 있는 드라마, 그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 볼까, 그런 좀 가장 당찬 목표를 가지고 기획하게 된 드라마고요. 여기에는 뭐 저희 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BS 많은 드라마 제작진의 고려와 그리고 계산들이 정도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여기 계신 이런 훌륭한 배우분들을 갖다 보시게 됐고 또 그 계획에 선뜻 이렇게 동참해 주셨고 이해해 주셨고 그래서 만들게 된 드라마고요.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감정선이 있는데 아주 치장은 장르 같아 보이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포장이 되어있습니다.